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을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역시 뭐 장 초반에는 뭐 상승 불을 잠깐 켰다가 결국엔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, 최근에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. 어떻게 내일은 어떤 분위기 예상하세요? 뭐 장 초반에 그 상승은 좀 그나마 좀 예상을 했는데 역시 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정말 아쉬운 오늘 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뭐 미국 증시가 뭐 여러 가지 좀 우려감이 그 또 어떤 또 은행에 대한 또 문제가 나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좀 그 전 어제장에 우리나라 좀 이미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했었거든요. 뭐 그리고 지금 그 장 끝나고 이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서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이 반도체나 또 다른 이제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 것으로 좀 판단이 됐거든요. 하지만 장 초반에 그런 상승세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 때문에 역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 시장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당분간은 좀 계속 투자 심리를 좀 짓누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서둘러서 현금화를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시장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하지만은 오늘 뭐 본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뭐 SK하이닉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전일에 발표한 이 현대차 그룹주들의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괜찮고 어떤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의 종목들 중에서 많이 안 간 종목들에 대한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어서 오늘도 내일 장을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내일 장은 상승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도 지금 안 좋은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도 이 대형주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하락의 추세가 일단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. 어쨌든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아무런 모멘텀들을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장의 상황이다라는 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살펴볼 만한 업종, 섹터 뭘 보면 좋을까요? 그냥 정답은 실적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 에 대한 관심을 갖고, 근데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원래 이제 어제 뭐 현대차 그룹들의 그런 실적 발표가 역대급으로 나왔잖아요.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전방 자동차 업체들도 주가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어떤 전기차 부품주들보다도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부품주들은 정말 주가가 많이 안 갔거든요.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전방 자동차 기업들의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부분을 더 저가 매수했을 때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 더 빠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근데 만약 이제 전방차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. 뭐 판매가 잘 됐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한테 뭐 바로 실적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. 아무리 잘 팔리는 것보다도 이 자동차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. 당연히 재고가 소진이 돼야 그다음에 수주를 주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에 대한 소진에 대한 부분은 좀 계속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그 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자동차 산업도 점점 이제 디지털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어떤 솔루션 또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여기에 AI까지 접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그다음에
뭐 지난 11일이었죠. 현대차 그룹이 이 전기차 이 산업에 통 큰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. 그렇죠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관련된 또 부품주들, 그러니까 환원 시스템이나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또 이제 이 전기차까지 좀 같이 하고 있고 또 화신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기관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또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결국에는 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나 섹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현대차 어제, 기아 오늘 또 좋은 실적들을 계속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뭔가 낙수 효과나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내일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체크해 볼게요. 앞서 자동차 부품주들, 뭐 특히 내연기관 조금만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현대모비스, 또 이제 뭐 LED 램프를 네. 현대차 그룹에 대부분 납품하고 있는 SR 같은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, 말씀드리는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는 아니고, 네. 어쨌든 자동차와 관련은 있죠. 바로 이제 세아베스트 지주를 좀 말씀을 네. 드릴 텐데. 한마디로 이제 그 지주산대 밑에 세아특수강 또 세아창원특수강 같은 이제 특수강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아베스트 지주에 대한 관심을 어떤 철강보다도 이 특수강 쪽에서의 그런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철강 업체들이 이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면은 정말 하반기도 약간 좀 물음표는 좀 있는 건 맞아요. 네. 뭐 경기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고, 뭐 저번에 이제 중국 GDP 발표했지만 결국 소비에 대한 부분에 집중이 되는 거지 어떤 투자나 생산, 특히 좀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역성장을 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한 이 하반기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지금 세아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업종으로서도 주가가 좀 꿋꿋이 좀 잘 갔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그만큼 이제 뭐 특수강에 대한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수요는 꾸준하게 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재고 수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월 평균 40만 톤이었거든요. 근데 올해 들어서는 뭐 최소 20, 뭐 최대로 해봤자 30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재고 수준이 이 재고가 이 그 소진이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약이 이 특수강에 대한 수요 부분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. 부분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체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. 증권사 같은 경우 목표적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저는 짧게 10%로 해서 2만 6천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그다음에 손절가는 뭐 2만 1천 원, 뭐 2만 원 정도 선에서 이 목표 주가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타이트하게 그 대비량 낮지 않은 그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는 세아베스트 지주 가격 전략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가이드라인 세우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내일장 무비를 보기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